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BOZ-H에서 나온 미니 피규어 제품인데요. 레고 정품에 있는 시즌 1 제품 그 16종으로 고도로 베낀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얘는 뭐 보안관인 줄 알았더니, 저거 뭐야. 카우보이라고 그러네요. 카우보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보안관에 가까운 느낌이죠. 인디아나 존슨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품질이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레고 정품처럼 이런 종이 시리즈 설명이 있는데, 뒤쪽에는 코드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조립하라고 간단히 설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카우보이 또 어떨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총 4개째 뜯고 있는데 아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더라고요. 자, 시즌 2, 3, 4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다 뜯어져 있어. 끼워주시고, 다리 끼워주시고, 다리도 끼워주시고, 발도 끼워주세요. 조금 그 팔다리 움직임은 정품하고 다르게 좀 뻑뻑합니다. 그 정도는 뭐 감수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이게 정품인가? 짝퉁인가? 모를 정도로 꽤 품질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총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이따 끼웁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다리는 그냥 뭐 별거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린팅이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와 있습니다. BOZ-H 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걸로 전혀 색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뒤쪽에 프린팅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자, 총. 뭐 그냥 간단한 총인데, 요건 조금 짝퉁 티가 난다. 의자 해주시고, 여기도 총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 이렇게 하셔서 주름 잘 보시고, 위쪽으로 해서. 이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꽤 괜찮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조금 개성은 별로 없습니다. 모자만 뭐 멋지긴 멋진데, 개인적으로 이런 모자 있는 건좀 여러 개 있어서, 롯레인저 하면서 많이 얻었죠? 뭐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제품들 보시면 아주 꽤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광대도 아주 이쁘게 나왔고, 이게 정품이야, 짝퉁이야. 원신도 있고요. 치어리더도 아주 멋지죠. 너무너무 멋져요.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 정품 같은 경우는 단종돼서 거의 구하기도 힘들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건 아마 대략 10,000원 이상 쓰는데, 10,000원씩 팔기 올것 같은데, 이게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한번 이런 거 재밌는 캐릭터를 만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레고는 단종된 미니 피규어 시즌 1을 다시 저렴한 가격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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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라.